최근 제주 지역 토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곳곳에서 땅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토지주가 사유지라며 통행을 제한하거나 도로에 주차선을 그리기도 해 차량 통행이 어려워지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황섭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자세대 건물 앞 도로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갑니다. 도로 폭은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 다세대 건물 주인이 최근 토지 측량을 새로 해 건물 앞 도로 일부가 자기 땅이라며 주차장을 조성한 뒤 벌어진 일입니다. 차가 항상 긁혀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 밤 늦은 시간에 퇴근해가지고 들어올 때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밖에서 자는 날수가 더 많습니다. 건물 인근에는 사유지 통행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현수막까지 걸렸습니다. 선정류 해가지고 계약을 해버렸더라고요. 차량을 샜지 말라. 또 통보가 왔더라고요. 사유지에 내차 세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는 폭이 2m밖에 되지 않아 대형 차량의 통행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쓰레기 수거차며 LPG 가스 배달 차량 같은 대형 차량 진입이 안 되는 데다 접촉 사고까지 자주 발생하자 인근 주민들은 건물 주인을 교통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사유지에 만든 주차장이라 법적으로 뾰족히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 건축법에도 위반되는 사항은 없거든요. 담장을 쌓거나 펜스킹이나 이런 건안 된다는 건데 주차를 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다. 한담 해변의 한 사유지에서도 주차 차단기를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는 등 최근 곳곳에서 땅 분쟁이 끊이질 않는 상황. 과거 부정확한 토지 측량에 땅값 상승까지 겹치면서 땅 분쟁이 속출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